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를 투자하고요. 오픈 AI는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발전원인데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전력 확보 전쟁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경 본부장님 오늘 포착해 오신 이슈가 태양광 쪽인데 본부장님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이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눌려 있고 태양광을 우리가 봐야 될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앵커님이 잘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네, 태양광주 이제는 서서히 어두운 터널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태양광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크게 좀 선반영이 된 상황이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이 산업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환경에 따른 영향들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견제를 본격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중국 태양광 기업이 이제 동남아 4개국,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 동남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2년 만에 이제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네네. 합니다. 원래의 경우 이제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250% 가량 이 관세가 부과가 되어서 원래 이제 중국의 경우는 동남아를 통해서 미국의 우회 수출을 좀 이어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제는 동남아를 경유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년간 유예를 했었던 2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미중의 대한 무역 전쟁이 이 태양광 업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저가 공세로 워낙에 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시장의 경우 공급과잉에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경우 수출 제한들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독점 구조를 깨려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죠.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국내 기업에게는 반사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미국에다가 모듈 공장 지어서 뭔가 대응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미국에서 강력한 제재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는 중국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복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동남아 제품에게는 관세의 경우에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좀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그 태양광 시장의 어떤 공급 흐름이 완전히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양광 시장의 어떤 이 판권도 흐름들이 분위기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EU까지 지금 현재는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EU까지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 개선 기대감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EU 그리고 미국에서 좀 나서고 있다 보니까는 중국산의 셀이라든지 또 모듈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앞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수출 물량 감소가 이어지게 된다면 업황이 다시금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빛을 못 보았던 태양광주 이제부터는 서서히 빛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동안의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꾸준히 하락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모듈 가격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산 양면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제품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태양광 업황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됐었었죠. 이렇게 가격 하락도 크게 주가에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 정책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광 관련주들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었고 주가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있었는데 이제 좀 볕이 들 수 있을까요? 태양광 관련주들 그럼 주가 흐름이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달부터 태양광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소식을 연이어 들려주면서인데요. 앞서 김진겸 본부장의 언급처럼 미중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쟁 역시나 국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0.35%가량 상승했는데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큐셀 부분이 연간 8.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최대 1조 원이 넘는 미국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시장의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전거래에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보자면 SN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쯤이었습니다. 지금 미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인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양 그린파워 역시나 1%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5일 차트로도 꾸준한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명 에너지 역시나 최근의 반등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시는 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 전거래일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7%가량 내렸지만 지난달 24일 10% 이상 상승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종목을 한번 잘 골라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 대표 종목이죠. 먼저 한화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뭐 들었지만 미국 쪽에 공장도 짓고 지금 막 투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태양광주에 대한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 생각해봐야 될 것이 실제로 태양광을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가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태양광 투자 굉장히 많이 했다가 지금은 또 완전히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패리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에너지에 드는 비용보다 태양광에 드는 비용 효율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이게 좀 회복이 됐나요? 네, 일단은 사실 태양광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워낙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사용량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태양광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근데 다른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본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이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큰 미국 시장 안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도 나오고 있고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의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미국의 현재 태양광 시장이 2028년까지는 매년 26%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또한 나올 정도로 이렇게 태양광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요 이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시장에 많이 투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나솔루션이 아쉽게도 1분기에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사업에 더욱더 의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올해 설비 투자만 한 2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달의 경우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에 이제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까지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 상업 생산도 돌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IRA죠. 이 IRA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는 첨단 제조 세액공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이후에는 미국의 조지아 상공장도 가동이 되고 또 4분기에는 셀이라든지 웨이퍼도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세제 혜택의 규모는 더욱더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일단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의 경우는 인곳이라든지 뭐 웨이퍼라든지 셀 모두 다 이제 미국에서 제조하게 된다면은 세액 공제 부분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하나솔루션에서 이 하나 큐셀이죠. 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 큐셀의 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인 이 솔라허브도 순조롭게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미국 시장의 입지도 더욱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이런 미국 투자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미국 투자나 해외 투자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경우는 물론 비용만 따져봤을 때는 너무나 비용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앞으로를 위한 투자이고 특히나 미국 시장 안에서의 어떤 세제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는요. 한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받고 다음 종목 은 간단하게 하나 더 볼까요? 네, 다음 종목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1분기에는 아쉬운 실적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의 경우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 N타입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실적 개선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국내 시장보다도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의 시황 개선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양산하기 시작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후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의 경우는 이제 CJ제일제단 인천공장이라든지 뭐 진천공장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 일단 태양광 발전의 경우는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수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후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 기업들의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의 공급자로서의 입지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한 종목 더 태양광 쪽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신 팀장과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자,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좀 생소하게 전선적을 가지고 왔는데 전선으로 가져오셨어요. 요즘 네, 핫한 걸로 가져오셨네요. 뭐 이제 핫하기도 한데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장 탑픽 종목이었는데 좀 이제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그 외로 태양광 관련했을 때 SDN이라든지 혹은 금양 그린파워가 대장주로 이제 테마적으로 좀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특히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이탈이 나와주고 있고 SDN 같은 경우 는 48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솔루션처럼 묵직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먼저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그러면 이제 좀 우회해서 생각을 좀 더 넓혀볼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관점에서 LS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
원전, 태양광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쵸. 결국 전력에 대한 부족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선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고 현재 주가 굉장히 무서워요라고 하고 있으나 글로벌 PR 그룹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변압기보다 전선을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먼저 움직였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 수주를 먼저 댕겨온 그 당겨온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압기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전선이 들어가는 시차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면 전선 쪽에서 보는 게 맞고 네. 물론 전선 관련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LS라는 기업이 가장 묵직하지만 가장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를 진행하게 되면서 가장 큰 공사에서 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전력 같은 부분이 네. 내년부터 기울기가 굉장히 크게 위로 꺾입니다. 결국 전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계속 나와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좀 계속해서 때리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지고 네. 있는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그동안은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쪽에 많이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는 인프라가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해서 점점 분산이 되고 있어서 네? 결국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전선 쪽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결국 산업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에너지로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전력 전선 쪽 여전히 핫하죠. 그 흐름을 좀 따라가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